자, 오늘 중국 시장,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작한 유럽 시장,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까지 한번 쭉 한번 돌아볼 텐데, 중국 시장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박광남 연구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빛광자입니까? 빛광자입니다. 설마 남자가. 산의 남자는 아니겠죠? 아, 아닙니다. 남녕남. 남녕남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래에서 빛이 비친다. 좋은 뜻이겠죠? 제 생각엔 남쪽의 빛이라는 뜻으로. 남쪽의 빛이라면 남쪽이면 일본 아닙니까? 아, 그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남쪽이지 않았어요? 자, 중국 시장 어떻게 막았는지. 네. 예. 일단은 중국 시장은 국내 증시와는 좀 달리 네.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좀 보고 있는데 상해 종합 지수는 플러스 1.19%, 심천 성분 지수도 플러스 1.49%. 창업한 지수는 플러스 1.76% 상승하면서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좀 한 번에 좀 반전을 시켰고요. 네. 이제 다만 장중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장 초반에 상승 추세를 좀 확대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 생산하고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때 잠깐 하락 반전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산업 생산 지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를 좀 했는데 그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플러스 전망했었거든요. 0.1%로. 네. 다만 이것을 마이너스 1.1로 발표하면서 네. 좀 실망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월 마이너스 1.8% 정도 대비해서는 하락세가 줄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 이상 상승 마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급반등세가 나타났거든요. 네.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5일 이벤트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좀 예상하는 자금들이 저가 매수세를 적극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5일 이벤트가 뭐예요? 그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5일에 중국과 미국이 1차 무역협상 숙제 검사 하는 날이죠. 네네. 예. 거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프록시로 일단 위안화 환율이 이제 장중에 6.94 정도까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준이 지난 3월 10일 이후에 최대치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로 추정해 보건데 약간은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게 네.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부정적인 결과라면 이거 숙제 검사 끝나고 미국이 또 뭔가 비난 성명을 할 거고. 예, 맞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라면 숙제 검사 끝나고 별 일이 없는 이런 아마 상황인가요? 환율이 그때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격화됐을 때가 네. 아시겠지만 포치라고 하면서 7위안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형국을 네. 그려주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까지는 프라이싱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최근 시장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악재를 좀 호재로 보려고 하는 시장 특징이 또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네. 네. 소매 지표가 사실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역시 네.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보였을 때 네.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긴축의 기조를 보이려고 한다. 전에 비해서는 이제 전에 비해서입니다. 이제 긴축으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확장을 유지하되 이제 조금 슬로우 다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소매 지표가 안 좋으면 소매 판매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당연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시장은 이제 실물 지표의 개선보다는 아직까지는 악재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이 지속되는 부분을 네.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지수 뭐 이런 게 안 좋게 나오면 옛날에는 이게 악재니까 당연히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소매 지표가 잘 나오면 잘 나온다고 올라가고 안 나오면 정부가 부양시켜주겠거니 하고 올라가고 어떻게든 호재로 다 받아들인다 이거죠? 예, 지금까지는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 네. 걸 수도 있고요. 일단 시장이 올랐는데 호재가 있었어요. 그럼 호재 때문에 올랐다고 맞습니다. 설명하시는 거고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올랐는데 악재가 있었어. 그럼 악재를 호재로 해석해서 올랐다고 설명하는 거고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정답을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지만 네. 그걸 이제 추정해 보건데 네. 그런 움직임들이 좀 그러나 인류가 개발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미중 관련해서 조금 호재로 이제 그 15일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주식으로 좀 보면 애플 관련주들이 금일 좀 올랐거든요. 이제 애플의 아이팟을 이제 아이팟 부품주로
있는 가이라는 종목하고 네. 입신정밀 같은 종목들이 금일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뭐 앱 규제 관련해서 타겟팅을 이제 중국은 보복을 애플로서 하지 않겠냐. 네, 애플 거 안 사는 걸로. 예. 근데 거기 관련주가 올랐다는 것도 조금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종목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라는 종목하고요. 가히? 가이. 가이. 예. 이건 아마 종목마다, 회사마다 좀 이름이 다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하나는 입신정밀. 입신정밀? 예. 에어팟의 부품을 만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만 홍콩 시장은 네. 좀 달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 시간 더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오후에 나온 이벤트에 의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상승하다가 그리고 홍콩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좀 더 하향했습니다. 네. 원래 마이너스 6% 정도 봤었는데 마이너스 8%까지 네. 하향을 했고요. 이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무역 분쟁 네. 관련된 이유를 좀 댔지만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영국의 입국 검역 규정 강화 조치가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 네덜란드, 몰타 등 국가들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이나 이제 입국자가 있을 때 네. 14일간 격리를 하겠다 하고 좀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게 유럽 시장 내리고 있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네, 그렇군요. 예, 다시금 좀 코로나에 대한 경제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는 일부 반영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락다운을 하지 않더라도 입국할 때 14일간 격리하라고 하면 또 반대쪽에서도 14일간 격리할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러면 격리 격리면 못 돌아다니거든요. 예. 웬만한 관광객이 아니면 사실 이제 경기가 풀려서 이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들이 당연히 계속 반영되면서 그게 네. 지표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다시 멈추게 되면 그 기존의 논리들이 깨질 수 있다는 점 있고요. 일단 거래대금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거래를 연속 1조 위안을 하회했습니다. 거래대금은 네. 0.8이 예, 본토 네. 본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선우강통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수급이 오랜만에 좀 유의미한 숫자를 좀 찍어줬는데요. 네. 64.3억 위안 순매수를 했는데 하나로 치면 1조가 넘는 순매수 금액입니다. 뭐 규모가 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네, 1조 넘어가면 좀 큰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듯이 네, 네. 중국에서도 1조 정도 들어오면 큰 금액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7월 13일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조금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흐름이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늘만 잠깐 그런 거예요? 일단 최근에는 유출세가 좀 돋보였었거든요. 아. 예. 근데 오늘 금액 자체가 유의미하게 네. 좀 들어온 거죠. 상당히 생각보다 크게 네. 7월 13일 이후에 이제 크게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주간 기준으로도 금일 순매수로 인해서 66.65억 위안 순유입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주간 기준으로도 중국 증시 말씀을 드릴게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네. 네. 상해 종합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0.18% 정도 상승했고요. 심천 성분 지수는 마이너스 1.17, 항생 지수는 플러스 2.66% 상승을 했습니다. 항생 지수가 많이 오르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요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창업판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9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많이 떨어졌군요. 예. 예. 섹터별로는 그간 상승세가 좀 높았던 IT 헬스케어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네. 이제 반대로 금융 유틸리티 에너지 업종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항생이 예. 항생이 금융주들이 많죠? 그렇죠. 홍콩에 상장된. 그 중국 증시도 한 주간의 결과로 보면 컨택주보다는 언택주보다는 컨택주가 좋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네. 예. 시장의 예. 분위기가 좀 그래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이벤트들이 몇 개 있어서 이것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아무래도 미국과의 1차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치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회계 관련된 이제 미국의 쇼네포트 쓰는 리서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아이치? 예, 아이치. 이제 이게 네네. 바이두의 자회사죠. 네네. 이제 스트리밍 하는 회사인데 회계 분식에 대한 언급을 공매도 기관이 했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놔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이제 회계 규정 관련된 법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보겠다. 중국 정부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외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나 마이너스 10%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중국의 AADR 관련주들이 협상은 긍정적일 것 같으나 현재까지의 프라이싱에서는 다만 이런 이슈에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네. 어떻게 변동할지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도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좀 긍정적인 뉴스일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하고
메이투안 디엠핑 샤오미가 항생지수에 편입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어요? 네, 결정이 났고요. 원래는 어디 있었죠? 원래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항생지수에는. 지수에는? 네, 지수. 그 항생지수가 그 시장에는 있었는데? 있었는데. 네. 금융주 위주로 있으니까 지금 시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9월 7일부터 이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네. 지수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창업판이랑 커창판 두 개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커창판은 과창판. 예. 그래서 과학 뭐 이렇게 창업한 친구들. 그러니까 상해 지수, 그러니까 상해 거래소에서도 예를 들면 상해 거래소의 코스닥 같은 느낌. 네. 우리 나스닥 같은 느낌. 말씀 나온 김에 중국 증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여러 증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두 개가 있는데 예. 중국은 일단 상해 종합 그다음에 심천. 네. 심천 거래소와 상해 거래소가 있고요. 예. 상해, 거래소는 두 곳이에요. 심천, 거래소는 두 가지입니다. 홍콩은? 홍콩은 별도? 이제 별도로 또 예, 있고 별도로 또 있는 거죠. 거기도 거래소죠. 예. 거기는 이제 뭐 국가니 국가 다 거래소죠 지금.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홍콩도 거래소. 근데 최근에 이제 특징들은 그 내부에서도 이제 지수들이 여러 개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요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 것들이 네. 최근에는 중국이 소위 얘기하는 테크 지수들을 계속 좀 만들어 왔거든요. 네, 지수는 여러 개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창업판 차이닉스트라고 하는 창업판은 이게 가장 오래된 테크 지수인데 네. 예, 심천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스닥 같은 느낌 코스닥 같은 게 창업판 뭐 좋게 나스닥 같은 느낌이라고도 나스닥 같은 거 예. 네. 그리고 이제 스타 50이라고 하는 이게 커창판 지수입니다. 그걸 오래 만들어졌죠. 커창판은 어디 증시에 있어요? 상해에 있고 아, 19년에 만들었는데 정확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만들어진 게 항생 테크 지수. 항생 테크 이게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네. 이제 테크 기업들 위주로 만들어진 지수인데 저는 최근 들어선 사실 상해 종합이나 심천 성분보다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커창판이라든지 네. 창업판이라든지 이제 항생 테크 지수를 보시는 게 좀 더 네. 나을 수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그런데 창업판은 내리고 커창판은 오르고 뭐 이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주간 기준으로 사실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NL들은. 비슷한 성격이니까. 네. 주간 기준으로 셋 다 빠졌어요. 이번 주는 컨택트의 주간이었으니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네. 자 이렇게 중국 증시 종류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한번 네.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상해에는 상해 종합지수도 있고 커창판도 있고. 예. 네. 심천에는 심천 종합지수 별도로 있고. 예, 종합지수도 있고요. 네. 창업판이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성분지수도 있고 성분지수는 이제 예를 들면 CSI 300처럼 상위 종목들을 이제 한 500개까지 모아놓은 지수 성분지수 되고 있고요. 종합지수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네, 네. 되세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차이까지 굳이 뭐 보시진 알겠습니다.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예. 이제 유럽 시장 가야죠? 예. 예. 네. 유럽 시장 유럽 지금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국이 다른 나라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에게 14일 동안 격리를 하도록.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락다운 우려가 재차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현재 예. 실시간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닥스 지수는 0.95% 정도 빠지고 있고요. 네. 영국 지수는 -1.46. 많이 빠지네요. 예. 유로스톡스는 50 지수는 -1.33. 다만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줄이고 있다는 거죠?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뭐 프랑스, 네덜란드, 몰타 등 국가들에 대해서 다시 격리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경제 봉쇄 우려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매번 최근에는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는다. 네. 근데 독일이 유럽에서는 최대의 경제 그렇죠. 중요한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1,400명, 1,419명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하루에? 예. 네. 제가 3거래일 연속 1,000명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계속 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조심할 거고 조심하려면 경제 활동 덜할 거고. 예. 그런 이제 그런 그림이 돌아가는 거죠. 다만 사망자 추세는 여전히 적거든요. 네. 아직은 너무 과한 우려보다는 이게 추세를 그냥 좀 지켜볼 필요 정도로 네.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로존의 이제 무역 수지 발표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발표 나오고 나서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그림도 좀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 지표는 좋게 나왔다. 다만 코로나 확진에 대한 우려는 일부 좀 늘어났다 정도의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유럽 시장에서 더 확인할 거 혹시 있습니까? 유럽 시장 요즘 보면 됐나요? 뭐 일단 지표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떤 뭐 뉴스가 있었으면 좀 전해주세요. 뭐 뉴스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네. 무역 수지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는 14.5 빌리언 유로 네. 일로 나왔는데 17.1로 많이 개선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좀 시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연결은 안 돼 있겠습니다만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네요. 예. 좀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리 지금 미국은 뭐 피크아웃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예.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마 변종 이야기도 방심하는 있고. 중이겠죠. 예, 사실은 뭐 휴가 시즌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네. 경제 재개를 했고 대부분의 그때 경제 재개한 국가들이 빨리 재개한 국가들에서 재차 확진자 수가 나온다는 부분은 좀 아직은 절대 확진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보면 없어질 때까지 다이어트하고 요요오고 다이어트하고 요요오고 그런 느낌이죠. 예. 조금 방심하면 요요오고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큰 자랑의 힙니다. 다이어트 안 해보신 거. 자, 그리고 어떻게 미국으로 넘어갈까요? 예, 미국 지수도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네. 미국도 제가 예,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는 세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언택,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한 0.28% 정도 나스닥 100 선물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다우존스 선물은 마이너스 0.28 빠지고 S&P 500은 마이너스 0.0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미국장이 탄탄하네요. 그나마. 탄탄합니다. 예. 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은 또 코로나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 이러나 저러나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미국장이겠네요. 그죠? 네.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일 발표될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글씨를 좀 잘... 미시간대 뭐 소비자 신뢰 지수 및 기대 지수도 나올 거고 뭐 몇 가지 지표가 좀 나올 텐데 네.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한 2.1% 정도 개선되면서 이제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그림 1번 한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이 그림이 좀 어두워서 보시긴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갖고 오시더라. 이게 제가 급하게 뽑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이렇게 보시기 쉽게 네. 좀 아니, 변환해서 뭐. 아니, 뭐가 문제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중국 지표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미국 이제 잘 보이는 게 미국이고 잘 안 네. 보이는 게 이제 미국 아, 중국의 소매 지표인데 두 개 갖고 온 거예요. 예, 두 개가 겹쳐있으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림 대신 뭐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이제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컨택주 강세를 보이고 연쇄 효과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예. 미국은 지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부양책과 달리 어떻게 보면 부양책을 쓰긴 있었으나 현금 살포와 같은 부양책을 쓰진 않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근데 코로나 사태가 피크아웃을 먼저 했거든요. 네. 그럼 소매 판매 지표가 뭐 보조금이 없었다 손 치더라도 개선돼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미국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속도가 늦은 겁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는? 네.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 피크아웃을 했는데 왜 개선 속도가 느릴까라는 고민이 저는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런 보조금 살포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럼 중국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미국이 좀 빨리 올라간 걸 수도 있거든요. 네. 보조금 효과. 이게 이제 오디오로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소매 판매 추이가 미국과 중국의 그래프를 지금 비교해주고 계신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추이가 그 코로나 사태 아주 극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아주 좁은 V자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중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V자를 그리면서 올라가고는 있으나 미국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는 반등의 그 기울기가 좀 낮고 그리고 이제 그 V자가 더 넓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네, 코로나 맞습니다. 이전보다 중국은 아직 소매 판매가 많이 줄어 있고 네. 미국은 꽤 많이 회복했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좀 이상하다는 건 네. 코로나 사태의 피크가 기간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네. 훨씬 먼저 끝났거든요. 어... 그러면 지표의 개선도 먼저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부분을 한 번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아마도
그 심리의 문제일 거예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은 그래서 원래 사회보장 제도나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나라들은 무슨 일 벌어지면 위축이 강하죠. 네, 맞습니다. 저축률도 갑자기 높아지고 미래를 스스로 대비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은 뭐 심지어는 실업수당보다 실업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네. 뭐 특별하게 이제 소매 판매를 가게 문만 열면 소비자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는 되어 있는데 네. 그거 좀 나라마다 분위기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아무도 모른다 그 하니까 동의를 합니다. 이 맞습니다. 프로가 그렇게 해석을 좀 해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뭐 미국 관련해서 좀 뭐 살펴봐야 될 뉴스라든지 뭐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종목 관련된 뉴스들도 향후에는 좀 전달을 저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전일 이슈긴 한데 애플 관련해서 애플이 이제 55억 달러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 소식이 있습니다. 네. 뭐 자금 조달은 뭐 긍정적인 소식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오늘 말씀드리려면 포트나이트 에픽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앱스토어에서 자사의 게임이 삭제된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왜 삭제됐어요? 이제 에픽 게임즈가 그 앱스토어 말고 자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결제를 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아, 네. 애플에서 이거 저기 위반했군요. 예, 그 애플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애플이.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둘 다 삭제되는 둘 다한테 소송을 건 상황인데. 이제 아시겠지만 반독점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이 향방이 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긍정적인 소식은 10월에 신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얘네가 이제 멤버십 통합 서비스를 네네네. 한다고 합니다. 애플원. 애플원. 예, 애플원. 네.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유료 구독자 수가 대략 5.5억 명에서 6억 명 정도 사이인데 이제 이 추이가 어떻게 변동할지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이런 저런 애플의 유료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수 다 합친 게 이 숫자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겹쳤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 네. 이제 겹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얼마나 증가 추세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애플의 실적 발표를 할 때 꾸준히 봐야 되는 네네. 지표라는 거죠. 그리고요. 네, 마이크론 TV도 언젠가는 유료 구독자 수가 있겠죠.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없겠다, 그렇지? 네, 없어요. 누가 이걸 유료로 듣겠어. 네.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계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네. CEO가 그 피지컬 리얼로 21년 1분기 가이던스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사태 반도체 재고 축적분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투자 의견을 그런 비슷한 사유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 공급 수요 불균형이 예상보다 심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반도체 수요에 대한 문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영향이 같이 연결되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코가 전일 실적 발표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저도 댓글 처음 봤을 때 시스코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유는 가이던스를 좀 좋지 않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예, 제시했고 실적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었으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하드웨어 관련 지출이 여전히 높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통신 장비 업계에서 아직도 캐픽스 투자가 적극적으로 네. 막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은 늘 하던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네, 때문에 언택트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긴 하지만 우리 코로나 시절에 언택트 서비스 뭐 유튜브든 뭐든 보지만 그것 때문에 서버 터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한참 피크일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우리가 이용하냐면 그건 아닐 거라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수요 그런 것들을 증설하는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비관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다만 이제 4분기에 수주 잔고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PRO라는 표가 있는데 전년 대비 한 12% 정도 개선을 하면서 네. 좀 하반기 전망 그리고 내년 상반기의 전망은 조금 밝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까지 정리를 했고요. 혹시 뭐 다음 주 경제 지표 가운데 우리가 꼭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 한두 개 정도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할 걸로 예상되는 거는 8월 20일 목요일일 것 같고요. 네.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어떤 발언을 하는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개선세가 빠르다고 얘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서 색깔이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도 계속 불안합니다.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거예요. 방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좋아하겠죠. 예,
뭐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네. 뭐 시장의 생각과 반대로 나와버리면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연준이 겸손함을 잃는 순간 주식시장은 흔들려요. 예, 맞습니다. 그 이슈만큼은 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요 목요일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활동 지수도 있으니까요. 네. 8월 지표들이에요. 이제 이번에 사실 이번 주에 나오는 것들은 7, 8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 금주는 웬만하면 웬만한 경제 지표들은 한 번씩은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면 컨택주가 오르고 잘 안 나오면 언택이 오르고 그러니까 오르는 시장은 뭐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고. 근데 이거는 저 예를 들면 제조업 PMI 이런 건 어디 가서 확인합니까? 아 가장 쉽게는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HTS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네. investing.com이나 아. 이제 블룸버그 통해서 보시기에도 좀 편하시거든요. 그냥 네. 뉴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아, 어쨌든 HTS 같은 데 보면 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글로벌 라이브를 빛나게 해주신 아. 빛의 남자 광남.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이번 네, 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